안녕하세요 여러분, 찐미생입니다. 오늘은 캘리코 탱크 트레일을 걸으려고 합니다. 지금 피 스테이션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멤버십이 있어서요, 그냥 보여주고 통과하면 됩니다. 미국 국립공원 멤버십은 참고로 1년에 80불입니다. 현재 1년에 80불만 내시면 멤버십 카드를 발행하는데요, 한 카드당 두 사람이 쓸 수 있고요, 최고로. 그리고 미국의 어느 국립공원이든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막 그랜드 캐니언, 옐로스톤, 요세미리, 자이언, 브라이스 캐니언, 아무데나 다 통과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국립공원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그리고 두 군데 이상 갈 예정이시라면 멤버십 카드를 끊는 걸 추천드립니다. 멤버십 카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참고로 America the Beautiful. 제 멤버십 카드는 10월달까지입니다. 이제 10월달이 다 끝나가는데요, 끝나고 나면 한동안 리뉴얼 안 하려고요. 코로나 때문에 자주 갈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Good morning. You're welcome. 네, 이제 공원 안에 들어왔습니다. 캘리코 탱크 트레일 주차장에 도착했는데요, 이 주차장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차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 일찍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7시 39분인데요 아직까지는 주차장이 널널합니다. 나중에 오후가 되면 주차장이 파킹할 곳이 없을 텐데요, 그 이유는 이 주차장 하나로 트레일 3개를 같이 나눴습니다.
제가 오늘 갈 캘리코 탱크스 트레일입니다. 입구에서 조금 올라오시다 보시면 그랜드 서클이라는 트레일도 있고요. 그리고 저 앞에 보이시는 뾰족한 높은 봉우리는 터틀헤드 트레일입니다. 터틀헤드 트레일도 있고요. 저희가 오늘 갈 캘리코 탱크스라는 트레일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곳 트레일을 하이킹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 아래 우리가 금방 주차했던 파킹랏 하나를 공유했었습니다. 그게 파킹랏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풍이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물이 흘려서 깎인 퇴적층인데요. 그 옆으로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명은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바람에 깎인 아치도 있고요. 이렇게 시커먼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바위에. 이런 건 다 물이 흘렀던 흔적입니다. 아마 겨울에 눈이 쌓여서 녹으면 저리로 물이 흐를 겁니다, 아마. 자갈을 지나서 이제 바닥이 모래입니다. 모래밭 위에서 걷기도 힘든 거 아시죠?
바위 돌 틈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특이한 바위를 발견했는데요. 동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위가 떨어져 나간 흔적입니다. 이렇게 바위가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깔끔하게 칼로 벤듯이 층이 생깁니다. 제법 가파른 길을 올라왔습니다.
깊게 파인 바위가 인상적입니다. 해가 떴습니다. 트레일을 시작할 때는 추웠는데요. 올라갈수록 덥습니다. 그래서 잠바를 벗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출발. 저기 보이는 게 이제 마지막 능선입니다.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저기만 올라가면 라스베가스 시내가 보이는 뷰가 있으면서 이 트레일의 마지막 지점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옛날에 우리 여기 누워 있었던 거 생각나? 뭐 때문에 누워 있었죠? 힘들어서.
오른쪽으로 치고 올라가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네. 근데 화살표를 이래. 아니요. 어머니 말이 맞나 봐요. 화살표가 그렇게 돼 있네. 네. 어머니 말이 맞아요. 근데 제 기억에는 오른쪽으로 갔던 기억이 있는데. 네. Go. 여기 편하게 돌계단이 있는데 돌아오세요. 눈을 크게 뜨셔야죠. 정상에 거의 다 와갑니다. 이 트레일은 돌계단이 많은 게 특징이네요. 이게 벌써 몇 번째 돌계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계곡 사이로 걸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돌과 망으로 되어진 이정표가 잘 되어 있는 캘리코 탱스 트레일입니다. 바위 표면이 독특한데요. 조개들이 따다닥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 수초가 있는 데가 있죠. 저기가 다 물로 찹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겨울에 눈이 와서 녹았을 때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물탱크처럼 여기가 물이 찬다고 해서 캘리코 탱크 트레일이라고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한 중간쯤에 다 왔었다고 했었는데요. 다 온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한참 걸어서 더 올라왔습니다. 이제 진짜 나왔습니다. 네, 정상에 다 왔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뷰를 함께 감상하시죠. 여기는 비가 안 온 지 한 180일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스모그가 심합니다. 비가 한번 쫙 와서 먼지를 씻어 내려가야 하는데, 그래도 어렴풋이 라스베가스 시내가 보입니다.
와, 먼지가 심해서 가시거리가 확실히 떨어지네요. 산을 사랑하는 전 세계에 있는 산악인 여러분, 정상에선 사과가 짱이죠? 맛 좋은 사과. 저기 보이는 저 봉우리도 제가 종종 올라가는 산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입니다. 완전 절벽입니다. 네. 산 정상에서 다른 정상 스팟으로 이동했습니다. 잠시 사과 하나를 먹고 좀 쉰 다음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뷰가 제가 또 종종 즐겨가는 이게 애쉬 스프링 트레일이고요. 여기 가운데 유난히 나무가 많죠. 왜냐면 밑에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으로 크래프트 마운틴도 보입니다. 저 산을 한 바퀴 도는 트레일도 종종 제가 가죠. 이제 다 쉬고 내려갑니다. 도마뱀을 발견했습니다. 일광욕 하냐?
stands in Republican zone. Oh, so black issues. Oh, yeah. Yeah. Thank you. Hi, how are you? Cool. I've only listened to a couple of her podcasts. She just got put on iHeartRadio. Nè. Giờ부터 제가 걷는 장소는 원래 물이 차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은 말랐지만 그래서 이렇게 수초들이 있는 겁니다. 네. 아침 10시 40분입니다. 트레일 인포는 2.6마일 3시간 코스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차장이 꽉 찼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